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말의 인상적인 사진 몇 장과 그 설명입니다. 강에서 해적질한 자를 사형대에 세운 모습입니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에 참수형 외에도 일부를 이런 식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케이지 안에 6개의 길고 평평한 돌판을 쌓은 후에 죄인을 케이지 안에 넣고 그곳에 올라서게 하여 죄인의 목을 상단 나무틀로 꽉 조입니다. 그리고 매일 밑돌을 하나씩 뺍니다. 그러면 목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죄인은 서서히 교살당해 죽습니다. 매우 야만적인 처형법이다 보니 가까운 이들이 죄인이 심한 고통 속에서 죽기 전에 독약을 써서 죽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동종업계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했는데 누군가가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이 알려지면 조합에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손님에게 두 배로 바가지 씌우는 것은 가능했고 그것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거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거린들도 조합이 있었습니다. 거린 조합장은 상인들이 조합 규칙을 위반하는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린들을 통해 슬쩍 정보를 얻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작은 액수라도 자선을 베푸는 시민에게는 어느 거지도 그 집의 동향을 얻으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는 거지가 있다면 무섭게 생긴 거린 한 무리가 위반자의 길을 막고 자체적인 응징을 했기 때문에 거지 조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북경 여자들이 부유한 중국인의 집들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새틴의 정교한 수가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청나라 두 부류의 여자들의 풍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여자를 비롯하여 밝은 색 옷을 입은 여자들은 긴 치마에 가려져 있지만 전족을 하지 않은 만주족 여자들입니다. 그 양쪽에 바지나 치마 아래로 전족한 발을 드러내고 있는 여자들은 한족 여자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한족 여성들은 전족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고 거리로 나올 때에는 세단체어라는 조선의 가마 비슷한 것을 탔지만 만주족 여성들은 어디든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양쯔강포 함대의 사령관인 청나라 해상 관료와 그의 아내 그리고 16살의 딸 모습입니다. 청나라 관료는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모자의 단추 색깔과 복장 가슴 부분에 수노인 동물의 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일본 사무라이들과 달리 무관을 높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관료는 높아야 4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귀족 가문의 자제가 군에 들어가 무관이 되면 집안의 불명예였다고 합니다. 1급 관료는 당연히 황제의 친인척을 비롯한 황제와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1900년 전후 중국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은 석탄 화로를 가지고 다니며 순식간에 수프와 차를 만들어 몇 센트에 파는 거리의 차 상인입니다. 북경에서 송골매들이 앉아있는 바구니가 양쪽에 달린 대나무를 어깨에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매를 파는 매 상인들입니다. 난징의 도로변으로 2층에는 주로 티하우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상하이나 난징에는 이런 티하우스가 많았고 잘 사는 집사람들은 이런 티하우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연합군의 포위 공격에 집이 파손된 하류층의 가난한 가족이 오그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여름 별장으로 유명한 이화원의 한 부분에서 한 남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웅장한 라마 사원인 옹화궁의 라마 사제들 모습으로 옹화궁은 오늘날에도 북경의 대표적인 명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감사합니다.